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콘입니다. 21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people long.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우리. 머지않아. 어이, 뭐 나만 들어가고 있어. 머지않아. 좋습니다. 자, every library system. 자, 모든 도서관 시스템들은.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자, need to 또 얘도 조동사예요, 사실. 자, 동사원형. 자면은 가질 필요가 있다. on staff. 근무원. 자, 근무원을 at least는 적어도 자, some librarian 몇몇의 사서. 아, 도서관 사서들을. 그래서 복수 동사죠. 이 사서들은 well versed. 자, 그래서 burst의 뜻은 집중. 좀 이상하게 됐네요. 정통. 정통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잘 수동으로 썼어요. 정통되어지니까 완전히 알고 있는. 자, in the development, 개발에. 그리고 deployment는 배치. 자, 벤츠는 차고요. 배치에 있어서. 자, 어떤 배치냐면 of the most promising digital technology를 가장 유망한 자, 디지털 기술들을. 자, ideally는 이상적으로. 자, 대부분의 도서관 시스템들은 이제 will 조동사 또 동사원형이죠. 가지게 될 것인데 도서관 사서들을. 자, 또 복수 동사요. 이 도서관 사서들은 후고요. 연료되어지는데 BP. 자, creation 생산. 자, 생산의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자, through 위치는 또 전치사 위치니까 where로 잡으면 돼요. 자, 그곳에서라고 잡으시고. 자, 많은. 자, 도서관의 유저들이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많은 도서관의 사용자들이 주어. 자, are meeting their information needs. meeting은 해서 만나다가 아니고 meet the need죠. 이럴 때 meet의 뜻은 충족. 충주 아니고 충족이요. 충족시키는데 their need는 필요라기보다는 욕구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요구 해도 되겠죠. 욕구. 자, 그 다음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자, whether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A or B, 혹은 elsewhere in the world까지 삽입절. 미국이든 혹은 다른 세계에서든 간에 도서관들은 복수 주어 복수 동사 have few. 이거 주의해야 되세요. few 거의 없다의 부정어죠. 없다. 셀 수 있으니까 도서관 사서들이 거의 없고. 자, if any도 이것도 의역해야 돼요. 있더라도. 자, 만약 any가 있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자, staff 멤버들인데. 자, who are up to speed on the internet most current technology. up to speed on the who are up to the speed 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자, up to the speed는 up to the speed.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의역하겠습니다. 최신 속도에 만족하는. 속도를 만족시키는. 자, 대부분의 현재 기술에 있어서 최신의 속도를 만족시킬 만한 스텝 멤버들이 있더라도 거의 몇몇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필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 토픽으로 잡겠습니다. 자, 주제. 자, 그 다음 and too few 또 부정으로 썼어요. 너무나 작은 도서관들이 have committed 헌신해 왔다. 현재 완료 계속적인 법을 잡았죠. 자, to commit to예요. to는 해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helping 돕는 데 전념했어. to build up open networked library platform을. 자, 만드는데 열려있고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진 BP 도서관의 플랫폼을. 자, of the future 미래.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뭐예요? 현대 도서관들은 다 올드했다 시스템이 이런 뜻이죠. 자, there are vibrant 왕성한.
자, 그래서 대여라 유도부사 복수 나오겠죠. 거기는 왕사하고, 자, growing community of librarian doing so. 대여라 유도부사 복수 여기 있었네요. 자, 거기에는 도서관 사서들이 있는데, 어떤 사서 growing 하는, 증가하는 커뮤니티에 도서관 사서들이 있어. 자, doing so도 누가 하면서, 이 librarian들이 자기들이 하면서의 능동의 뜻이요. 자, especially, 좀 밑으로 가서 봅시다, 이거. 자, 컴퓨터 좀 느려졌어요. 자, especially는 특히, 자, as a part of open source development, as는으로서죠. 자, 오픈 소스의 발전의 부분으로서, 그리고 open contents worlds, open contents의 세계에서. 자, 그러나, the total, the number, 주어. 자, of participants까지 전체 다 묶이네요. 이렇게. 자, 전체 숫자의 참가자들인데, 자, 그 다음 삽입절. 자, in this edge community of library. 또 묶이고, 또 묶여요.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the working in the library까지 묶여서, 실제 주어는 the number of가 주어고, is, 여기 단수로 취급했다는 거이고, 어법 내기 좋죠. 두 줄 넘어가서, the number of, 단수 is, 여기 주의하시고. 다음은 해석 보시면, 전체 참가자의 숫자인데, 이러한 edge는 부분. 자, 끝이니까 부분적인 자, 공동체의 도서관에서. 자, compared는 또 과거분사예요. 비교되었을 때. 뭐가 이 숫자가 비교되었을 때 뜻이에요. 자, total number of people. 자, 전체 사람인데, 또 working 또 분사구조죠. 도서관에 일하는 전체 숫자에 비교되었을 때, 이 참가자의 숫자는 단수 is. 자, disproportionately 하면은, 비율이 맞지 않게. 비율이가 아니라 비율이죠. 비율이 맞지 않을 정도로 타이니하다. 그래서 또 일치불일치 문제. 작다. 적다. 자, that's where. 자, 그것이 장소인데, 뒤에 완벽한 정도 맞죠? 그 문제가, 자, lie. 놓여있는. 문제가 시작되는 걸 계획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첨단 기술을 갖춘 사서들의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얘도. 자, 그래서 주제 정리하시면은, 자, 도서관 갔을 때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최신 기술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사서가 수요를 못 만족시키고 있다. 그런 거죠, 지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다 잘하는 사람 뽑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줘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지금. 도서관 사서 월급 얼마 된다고. 자, 여튼 이거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사서의 부족.